고객을 만나도 미소, 파트너들과 있어도 미소. 오늘도 미소로 또 다른 성공을 만들어간다는 아는해 샤론 로즈 마스터.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 전자회사의 평범한 사원이었던 그녀. 어느 날 날아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그녀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언니를 통해서 제품을 써보게 됐어요. 그때 상황은 제가 어머니가 폐암 말기여서 아프셨고 우리 딸도 뇌종양 수술하고 마비가 돼서 재활치료를 받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언니네 시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랑 친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매일매일 오셔서 제가 사놓은 해모임 그거를 어머니를 계속 우리 언니네 시어머니가 먹였어요. 우리 어머니를. 친언니의 권유로 제품의 효과를 느끼게 됐지만 처음 그녀는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적대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알아보고 나니까 이게 너한테 하기보다 내 가족부터 먼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남매인데 여동생한테 바로 달려갔죠, 집에. 근데 이제 제가 전에 이제 그 가족들한테 다단계를 권유해서 망한 적이 있어서 이게 이걸 통해서 또 언니가 망할까봐 동생 입장은 뭐 엄청 까칠하게 했죠. 우리 집에 와서 맨날 와서 애터미 얘기하고 이럴 때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너무 후회스러운 거야. 이제서야 아는 애 샤론 로즈 마스터는 언니의 적극적인 노력이 고맙기만 합니다. 마침내 언니를 따라간 세미나에서 찾아왔던 마음의 변화.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 결심이 서자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딸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조금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했어요. 우리 딸도 가까운데 병원에 그냥 수술 치료하러 가라 하고 어머니도 이제 큰 집에 모시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몰입해서 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마티즈 기름값이 한 60만 원 들 정도로 진짜 얼마나 빨빨거리고 다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제가 판매사 직급을 가더라고요. 한번 결단을 하고 나니 고객을 만나면 제품을 자랑하기에 바빴다는 아는 해 샤론 로즈 마스터. 우리 선크림 쓰셨잖아요, 선크림. 아유, 햇볕에 나가도 안 타요. 제가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 이제 어머니 케어하고 이제 어머니 케어하려고 사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격증을 따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요양보호사를 잘할 자신이.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끝에 언니가 애터미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세미나 갔다 와서 여기가 첫 고객이에요. 성품도 착하시고 뭐 거짓도 없으시고 그리고 솔직하시고 또 제가 또 그 사람 됨됨이를 보면서 이렇게 물건 같은 거를 쓰거든요. 근데 워낙 성품이 좋으시니까 우리 피부가 처음 시작할 당시엔 애터미가 뭐야? 라고 묻는 고객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작한 백문이 불여일견 손등 체험 들어갑니다. 이때 자주 활용한 제품은 이브닝 케어 4종. 기존에 제가 썼던 거에 비해서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리고 성분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 써보니까는 그 좀 비싼 제품 제가 좀 많이 써봤는데 그거에 충분히 능가하면서 이렇게 제품도 괜찮더라고요. 피부가 예민해서 아무 화장품이나 쓸 수 없었어요, 제가. 근데 언니를 통해서 제품을 쓰면서 피부가 건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품이 정말 좋구나. 열심히 정말 아픈 사람이라든지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막 자꾸 막 거품 물고 막 말이 나오게 돼요. 해모임 잘 드시고 계시나요? 내가 반한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어 핸드폰 목록에 있는 고객들은 거의 다 찾아갔다는 아는 해 샤론 로즈 마스터. 무작위로 저는 사실 했어요. 근데 너무 체계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파트너들한테는 일단 명단 작성할 때 그 사람이 할 사람 안 할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핸드폰에 있는 명단 무작위로 쫙 적고 무조건 최대한 많이 적게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분들을 한 명 두 명 만나고 통화하고 하면서 긍정 고객을 따로 추려서 적어요. 그 긍정 고객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제품 전달하면서 하나 쓰신 분은 두 개 쓰게 하고
두 개 쓰신 분은 세 개 쓰게 하고 그러면서 가짓수를 늘리게끔 그래서 10가지 이상을 쓰게끔 해서 매니아 고객이 되면 이제 스스로 구매하는 것까지 알려주는 명단을 작성하고 긍정 고객을 분류하는 것 그녀가 말하는 애터미 사업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 후엔 10가지 이상 제품을 쓰는 오토 소비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그런데 제품을 하나 구입한 뒤 또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제품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요. 그분이 이거를 쓰고 효과를 받는지 안 받는지 트러블 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트러블 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그분이 제대로 AS를 해줘야 될 분인지 아니면 믿고 더 써보게 해서 효과를 보게 할 분인지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그분이 먼저 들어간 제품에 효과를 느끼게 하면 그 다음 제품을 권했을 때 쉽게 들어가요. 파트너 미팅 시간에도 계속되는 그녀의 제품 사랑. 한 분 한 분 친구들 이렇게 관심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 카톡방에 초대하래요. 그런데 카톡방 초대라고요? 제품 체험 해주는 카톡방이에요. 근데 저희가 본사에서 지금 베트남 지사 열리고 이런다는데 저희 고객 중에 이제 베트남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제품을 효과를 봐야 뭐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이분들을 단톡방에 초대해서 우리 15일 동안 제대로 체험을 합시다. 그래서 앱솔루트하고 이브닝 케어를 구매하시게 해서 팩을 매일매일 저녁마다 올리자. 그래서 저녁마다 지금 저희가 올리고 있어요. 아는혜 샤론루즈 마스터의 두 번째 성공 전략. 매일 저녁 팩 인증샷을 올리는 단톡방을 이용해 파트너는 즐겁게 고객 관리를 하고 고객은 즐겁게 제품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쉽게, 재밌게, 부럽게. 바로 이것이 요즘 그녀가 생각하는 사업의 키워드라 합니다. 막 팩을 해서 올리면서 또 거기서 이제 체험 사례를 또 들어요. 해본 결과 어떠냐 이런 대화를 그 카톡방 안에서 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얼굴이 반짝반짝해졌어요. 좋아졌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오히려 안 했던 분들이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자기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방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방도 많아요. 지금 다른 사장님 밑에 고객들을 또 한 명씩 초청해라 이래가지고 부러우면 지는 거다는 옛말 부러워야 이긴다라는 마음으로 단톡방을 통해 내 피부는 물론 파트너와 고객들의 피부도 반짝반짝 빛이 나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센터에 제품데이가 있는 날 안성공동센터의 제품데이는 제품 시연 위주의 강의와 직접 제품을 체험해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고객을 챙기더니 끝나자마자 파트너와 함께 바쁘게 길을 나서는 아는혜 샤론루즈 마스터. 지금 어디 가세요? 저희 파트너 고객이 있는데요. 파트너 고객한테 제품 설명도 해주고 세미나 초청 좀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는혜 샤론루즈 마스터는 파트너의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저희 스폰서님은 워낙에 의욕이 넘치셔서 저희 파트너들이 힘들 때, 의욕이 떨어질 때 그 의욕을 나눠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고요. 제가 소비자들은 있지만 파트너나 부업자들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저희 스폰서님께서 소비자들이 딱 알아듣게 잘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저분 괜찮다. 이거 물건 써보고 싶다. 세미나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세미나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저도 부업자가 생기고 파트너가 생기고 있습니다. 我们安慧老师呢，他是一位非常有热情的。 我的是我的一上级，然后呢，他对爱多美事业真的就是说非常专业。然后呢，像我就是从中国来到这个韩国嘛，因为语言上面有很大的这个问题，所以呢，但是呢，我们这个安慧老师给了我非常大的帮助，所以呢，我非常的感谢他。 파트너 성장의 키는 바로 파트너. 그녀가 말하는 세 번째 성공 전략. 세미나를 통해 사업자를 만들고 키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세미나네. 그러면서 저희 고객들을 만나면서 세미나로 초청을 했어요. 세미나 초청할 때 쉽게 이렇게 오지 않아요. 정말 욕심 많은 분들은 세미나 오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이러면서 초청도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한번 듣고 평가 좀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세미나에 초청했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초청했더니 이분들이 제 말을 듣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세미나 안에서 본인들이 결정을 하더라고요. 고객의 상황에 따라 다른 화법을 고민하는 아는의 샤론 로즈 마스터. 특히 고객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가서 먼저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얘기를 먼저 들어요. 듣다 보면 여러 면의 고객들을 만나요. 근데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애터미가 우리의 삶의 희망이다 이렇게 하면서 애터미를 알아보셔라 전달하지만, 어떤 분은 또 너무 형편이 좋아서 굳이 애터미 사업을 안 해도 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는 애터미 비전 설명보다는 지금 삶이 행복하세요 하고 거꾸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시원하게 빨리 행복합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여유 있으신 분들은 나누는 삶을 좀 함께 살아보시지 않을래요? 이러면서 나누는 방법을 좀 하나둘 가르쳐주고 있고요. 회장님의 직접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고객들이 세미나에 응하면 자신의 차를 끌고 동행을 한다는 아는의 샤론 로즈 마스터. 그로 인해 기억나는 에피소드도 많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해인가 그렇게 눈이 엄청 왔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면서 이 안성에서 출발했는데 속리산까지 완전 빙판인 거예요. 정말 핸들이 흔들흔들흔들 하면서 속리산까지. 그런데 차가 이젠 마티즈가 아니네요? 마티즈는 벌써 없어졌죠. 제가 처음에 차 없이 시작해서 그 차가 제 첫 차예요. 그래서 그 차 타고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는 뭐 마티즈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남편 차도 사주고 제 차도 사고 저의 세 번째 꿈이 집 사는 건데 아파트도 분양받아서 지금 살고 있어요. 수많은 노력 끝에 지금은 좌로 1만 명, 우로 1만 명 정도의 그룹이 생겼지만 그녀에게도 매서운 거절의 기억은 있습니다. 보험회사 영업을 나갔어요. 그런데 저희 허브데이를 써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허브데이 주세요 이래가지고 막 뛰어내려가서 허브데이를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회원 등록하고 쓰면 포인트가 적립이 돼요. 그랬더니 이거 다단계야? 이러는 거예요. 네, 다단계예요. 이랬더니 그럼 안 써. 이러는 거예요. 저희 모임이 있어요. 모임에 이제 제가 안 가다가 처음 갔는데 이제 그 언니를 만났는데 너 요즘 뭐 하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터미 해요. 이랬더니 그거 다단계 아니야? 이러면서 저를 막 째려보는 거예요. 때로는 다단계라는 시선에 힘도 들었지만 제품의 힘을 믿고 나아간 결과 차갑게 거절했던 고객들도 지금 파트너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만나면서 신뢰를 쌓고 제품 체험도 해드리고 이랬더니 지금은 충성 고객 이외에 지금 세미나도 갔다 오시더니 지금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자기 친구들, 형제들 지금 계속 등록하고 제품 전달하고 계세요. 그리고 차가웠던 또 하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집도 안 오고 뭐 세미나 간다고 외박하고 그래 밥도 안 챙겨줘서 짜증났는데 제가 일을 하다 시작을 하니까 힘든데 즐겁게 일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름 엄마. 그녀는 애터미로 더 강한 엄마가 되었고 꿈이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꿈은요 교회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보니까 이렇게 장소가 비좁아서 옥상에 이렇게 천목을 쳐놓고 밥을 먹어요. 그런데 이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건축하라는 그 계획이 있어서 저를 이 사업을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파트너들, 고객들 거절하고 제 생각대로 안 될 때 힘들었지만 교회 건축은 어찌 됐든 나누는 삶이잖아요. 그 마음을 바탕으로 먹다 보니까 파트너와 관계도 고객들하고 관계도 편해지더라고요. 편하면서 일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교회는 부족한 이웃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소금 창고와 같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애터미의 이야기를 나누고 나아가 교회 건축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싶은 아는해 샤론로즈 마스터. 오토 판매사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한테 갔을 때도 내 이익이 아닌 고객의 이익을 생각하고 제품을 전달하면 고객이 알더라고요. 그 진심을. 그래서 제품을 써주시고요. 파트너도 내 직급 우선이 아닌 파트너 이익으로 먼저 이렇게 다가갈 때 파트너가 제 마음을 알아주더라고요. 좌절하고 싶은 순간에도 미소로 고객을 찾고 멈추고 싶은 순간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선 아는의 샤론로즈 마스터. 고객, 파트너를 넘어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려는 아는의 샤론로즈 마스터의 꿈을 응원합니다.